이 보스가 죽은 후 유력 후계자였던 빈센조 가사노가 제1숙청 대상이었답니다. 아마도 숙청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온 것 같습니다. 작전에 단돈 100원이라도 드려봐. 시문에 월급 10만 원씩 감봉. 알았어! 국장님! 됐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조금만 기다려. 빈센조 가사노. 좋아? 근데 평소 뭐 쓰지? 아프면 볼 때마다 감사하라. 알았어? 아이씨, 뭐야? 마피아가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다. 모든 길을 살아온 자신에 대한 반성인가? 이 남자 알면 알수록 알 수가 없다. 이런 거 아세요? 빈센조 변호사님, 만약 스님들에게 전기 매트도 깔아주고 상가 안에서 담배 피는 비행 청소년들 선도까지 한 거예요. 왜 저렇게 저를 하고 있지? 그것도 이탈리아 마피아가. 헤어나올 수 없어 제발 허미. 내 인연의 끈이 뭔지 흔을 끼고 있다. 참회하고 있는 것인가? 마피아의 콘실 리에리가 그것도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며 흔을 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렇다면 한국으로 온 목적은 참회.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이 남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다. 이젠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이 남자의 능력. 트라자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 투쟁을 벌이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 빈센조의 강인함과 탁월한 리더십에 감흥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빈센조는 마피아가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지금 위험에 처해 계시죠. 저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문자로 간단하게 Help me 보내주셔도 됩니다. 가슴은 뛰고 있어. 여전히 날 보고 있어. 자꾸만 숨이 막혀서 아직은 멀리에서 너를 지켜보고 싶어. 안 됩니다. 빈센조 가서 데리고 와서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갔지.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 전부터 널 사랑한 것 같아. 뭔가에 끌리듯 끌려온 것 같아.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대외 안보 정보원, 국제 조직 범죄 대응, 이탈리아 조직 범죄 대응팀 안기석 팀장입니다. 가시죠, 빈센조 가사노 씨. 홍창 변호사. 위법한 행위였다면 제가 바로 검거했을 겁니다. 하지만 혼신 리에리는 정의와 약자, 부처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전 변호사님 편입니다. 변호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왜? 모든 과거를 참회하시고 절대악과 싸우고 계시니까요.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 도와줄 수 있죠? 그럼요. 뭐야? 나중에 봐요. 저는 항상 콘실 리에리 뒤에 있습니다. 시간 조회할 수 있겠어요? 훗. 이런 리에리는 일도 아닙니다. 아예 무슨 일이에요? 급히 조언을 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콘실 리에리 풍동 격서. 콘실 리에리 빈센조. 빈센조 변호사님. 빈센조 가사노바 콘셀러들 사랑해요. 조빈센. 빈타민센조. 아니 왜 나를. 미스터 빈. 아니 다들 왜 그래요.
빈비안 조빈센 빈센조 여러분 빈센조 변호사님 조빈센 빈센조 과사노 저희 다 까사노 패밀리입니다 밀어내려 해도 내 가슴이 널 알아봤을까 모두 흥분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요 인원 통제 철저히 하고요 예 쿤실리 나 믿죠? 너무나 전 쿤실리에게 좀 믿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죽은 것 같고 쿤실 리엘이는 욕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오실 겁니다. 쿤실 리엘이 명심해요. 가르침. 꼭 따르겠습니다. 쿤실리엘이 못 돌아오시면 한 번쯤 연락이라도 주십시오. 가시죠.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내 눈